이제 여자든 남자든 이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연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살면서 같이 살면서 뭐 기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남자한테 기싸움을 안 지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어요? 혹시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돼. 무속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고. 남자한테 기싸움으로 안 지는 방법은 한달 동안 말을 안 해도 절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돼요. 아, 진짜로? 답답해서 속이 터져도 먼저 아쉬운 사람이 말 걸게 돼 있는 거잖아. 네. 그냥 한 달을 말을 안 해도 먼저 말안 걸면 돼. 말을 하지 마라. 상대가 나한테 아쉬워서 먼저 들이댈 때까지 절대로 굴복을 안 하면 돼요. 그렇게 해보셨어요? 나는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반대로 당했구나. 난 바깥으로 나가는 아, 나가는 스타일.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, 혹시? 또 다른 방법? 예. 네. 근데 남자한테 안 보편적으로 지는 방법. 남자한테 안 지는 방법, 싸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속 터지잖아. 막 기분이 안 좋고. 그럼 나할거다 하고 다니고 나 웃고 다니고 막 테레비 다 보고 깔깔대고 웃고 밥다 먹고 그러면 남자들이 속 터지지 않을까요? 얼마나 열받겠어요. 나는 그저 맞는데 그 참혹대 엄마는 그냥 놔둬버리는 스타일이라 나 같은 애한테 걸리면 안돼 아무튼 호의호식 하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말을 거. 하지 마라 그지? 그러면 이긴다 그렇지. 절대 그 기싸움이 중요해요. 먼저 기선제압. 그 신혼부부들 참고하셔야 돼요. 뭐든지 선빵이 중요합니다 그죠? 선빵이 선빵이 중요하죠. 끌려가면 평생 끌려가는 거예요.